저희 영화를 보시면은 초반 촬영과 후반 촬영이 조금 다릅니다. 저희 영화 이제 그 시간의 순서로 촬영돼 있는 순서대로 편집을 해 놓은 건데요. 제가 처음에부터 그 생각들은 많이 못하고 촬영을 했어요. 이제 저희 영화 이제 촬영 감독도 제가 했고 출연자분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. 이 촬영에 있어서는. 그래서 스태프들이 많이 움직이거나 그런 것보다도 있는 듯 없는 듯 투명 인간처럼 있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초반에는 되게 가까이서 찍었습니다. 근데 제가 이제 오래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오랫동안 찍고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는 이분들을 그렇게 가까이서 찍지 않아도 이분들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충분히 담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그 후부터는 카메라가 훨씬 뒤로 물러서죠. 촬영에 있어서는 훨씬 더 관조적인 촬영을 할 수 있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는 훨씬 더 심리적으로는 훨씬 더 가까웠죠. 정서적으로도 가깝고요. 처음에는 조금 대면대면 한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촬영을 진행하면서는 할아버지, 할머니께서도 우리 제가 오면은 늘 반갑게 맞아주시고 환하게 웃으시고 또 집에 간다고 그러면은 사라질 때까지 손 흔드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관계들을 가져왔는데 참 힘들었던 것들은 그거였어요. 촬영 중에 출연자가 죽는다는 것은 굉장히 경험하기가 힘든 일이죠. 근데 오랫동안 정들었던 사람이 아프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떠난다는 것, 그 과정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온종일 촬영하고 그 이별의 과정을 담아야 한다는 게 사실은 그 무엇보다도 힘들었어요. 뭐 결론적으로 어떤 분들은 그게 드라마적인 어떤 폭발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다큐멘터리가 그렇게 어필할 수 있었던 요소로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죠. 물론 그런 측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은 저희가 촬영을 하면서는 그 부분이 제일 힘들었어요. 근데 출연자가 아프고 돌아가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때 촬영 당시에는 그런 생각들이 많았죠. 어쩌면은 내가 7, 8개월 동안 촬영했던 이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는 엄청나게 아쉬운 부분들이죠. 근데 스포일러가 되겠지만은 할머니께서 그 자식들에 대한 죽은 자식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날 표현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이 이야기가 단순하게 이 알콩달콩 살던 두 분 이야기에서 어쩌면 다른 층의 이야기. 사랑에 있어서도 이분들의 사랑이 어렸을 때 처음에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을 몸으로 키워왔던 것이 있다면 이 사랑의 끝, 사랑의 완성 혹은 그 사랑의 과정에 있어서의 이별과 죽음들은 매우 묘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. 그 장면들은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. 촬영을 하면서도 부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위적으로 헤어지지 않으면은 결국 사별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맞이하는 것들인데 그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. 그래서 뒷부분에 아궁이에 할아버지의 옷을 정리를 하는 것들도 다 저한테는 좀 남달랐고요. 그렇습니다. 할머니의
사랑이 다른 사람들보다 달랐고 또 위대했고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, 그런 부분들에서 나온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질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. 독립